그래서 모든 사람은 자기 몸을 탐구해야 됩니다. 식의 실험이 있어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사는 거예요. 동의보감에서는 우리 몸이 얼마나 많은 타자들로 이루어졌는가. 타자라는 건 내가 잘 모르고 낯설고 이질적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럴 때 그럼 나는 누구인가 이런 이제 질문을 하게 되잖아요. 우리가 나는 나야 뭐 나라고 이렇게 강조할 때는 내가 되게 단일한 무엇으로 이루어졌다는 설정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자연 철학적인 관점에서 보니까 내 안에 너무 낯설고 이질적인 게 많고 내가 잘 모른다. 특히 이제 그 니체 같은 사람은 현대인은 자기로부터 가장 먼 존재다 이런 표현까지 썼단 말이에요. 의학적으로도 그렇고 철학적으로도 자기와의 소외가 극심하다. 그러면 도대체 나는 무엇인가? 이제 이런 질문이 가능한데, 그러니까 이제 일단 불교에서는 몸을 4대 5원이라고 하고, 이건 동의보감에도 나옵니다. 동의보감에서 이제 그 음양오행으로 이루어졌다. 근데 불교에서는 조금 다르지만 이제 지수와 풍, 그리고 5원은 색수상행식. 이런 게 이제 결국 어떤 조건에 따라 구성됐다. 조건이 사라지면 해체된다. 요런 게 밑에 깔려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어떤 조건의 산물이다. 그런데 조건은 변하니까. 그러면 나도 계속 변하는 거고, 그러다 보면 특별히 나라고 할 것이 없구나. 조건들의 인연의 생성 소멸만 있는 거죠. 이제 이렇게 구성이 되는 건데, 그러니까 4대는, 그래서 이제 요전에 보면 왜 4대 5온이 다 공하다 이런 말 좀 들어보셨나? 4대 5온이 다 공하다. 그러니까 우리라고 하는 존재가 다 공하다. 공이 뭐냐면 어떤 특별한 실체가 없다 이런 뜻이에요. 공은, 그러니까 우리가 공이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말이에요. 이게 한자로 빌공자잖아요. 비어있다. 그럼 빈 게 공이냐? 그게 아니,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조건에, 연기적 조건에 따라 생성 소멸한다는 이 법칙이 공이에요. 근데 이게 한자로 딱 이렇게 규정을 하면 비어있다로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공을 특정화하는 거예요. 비어있는 상태. 그러면은 이제 머릿속에 떠올리면 막 뭐 아주 정멸해야 될 거, 아무것도 뭐가 없어야 될 것 같고 막 이제 이런 게, 이러면 이제 이 연기법을 깨달을 수가 없다고. 공에 사로잡힌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언어가 부리는 다 마술이에요. 언어는 이 우주의 파동을 다 이렇게 딱 고정해서 입자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양자역학에서 입자가 만들어지는 건 주관과 객관이 마주쳐서 만든다고 했잖아요. 특별한 게 원래 입자가 있는 게 아니라 파동만 있는데 주체가 어떤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 그 입자가 무엇으로 구성이 된대요. 이게 양자역학이 증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이 정말 너무 비과학적인 거지. 과학이 왜 이렇게 종교적이야? 이런 과학이 어딨어? 그러니까 뉴턴 역학이나 근대 과학은 뭘 명확하게 규정하고 수치화하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원소를 찾고 막 이랬는데, 양자 역학에 갔더니 입자를 쪼개고 쪼개고 가서 최소 단위로 쪼갰으나 그 모든 것은 쿼크라고 하는, 이렇게 쿼크 자체가 요동을 치는 어떤 흐름인데, 얘가 어떤 입자로 구성이 되려면 주체가 같이 구성을 해야 돼요. 주체가 어느 입장에, 어느 위치에 있느냐가 그걸 구성을 한다. 이걸 발견하고 과학자들이 이게 너무너무 신비롭기까지 한 거잖아요. 뭐가 나와야 되는데 계속 조건에 따라 변하는 게 나오니까. 근데 이게 이제 불교를 탐구하는 사람한테는 저게 바로 공하다는 거다.
예, 규정된 것이 아니라 조건에 따라 생성이 되고 주체가 위치가 바뀌면 이 입자는 사라져버리고 이런 것을 이제 발견이 된 거죠. 이 원리 자체는 정말 예, 불교의 이 공이라는 그 어려운 것을 한눈에 설명해 준다. 자, 그래서 이제 4대 5원이 공하다인데 그러면 4대는 지수화풍이니까 이건 좀 쉽죠. 지수화풍은 이제 목화토는 없고 아 토가 지지 금은 이제 여기 빠졌는데 공이라고 이제 공기 공자 예. 그래서 지수화풍 공이라고 돼요. 그러면 이제 대충 오행인데 지수화풍으로 우리 몸의 예, 물질적 조건을 다 이제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마음 작용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색은 이 저기 외부의 물질적 세계인데 그 형체 있는 이 세계를 접하고 그 다음에 이제 느끼고 그게 수예요. 수 이제 느끼잖아 받아들이잖아. 그 다음에 상은 뭐냐면 내가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이미지나 사상을 떠올리는 거예요. 개념 같은 걸. 그걸 표상이라고 하는 거고 행은 의도를 부여해서 그거를 이렇게 조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총체적으로 어떤 종류의 분별된 의식이 탄생을 한다. 이제 이렇게 정신활동을 세밀하게 이제 다섯 단계로 분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왜 정기 신에서 정하고 기는 대충 감이 잡히는데 신은 보이지 않는 무형의 활동이다.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그거를 불교에서는 굉장히 자세하게 예, 우리가 이렇게 마주치는 외부의 이 형체 있는 세계를 색, 느끼고 표상을 떠올리고 의도적 조작을 해서 이렇게 종합적으로 뭐라고 판단하는 거. 이제 요렇게 해서 이제 인간이 마음 활동을 하고 살아간다. 이렇게 본 거예요. 되게 이제 정교한 거죠. 근데 이것들이 다 사실은 덩어리 져 있고 이거는 기본적으로 다 환영이다 이거죠. 실제가 아니다. 그러니까 내가 느끼고 생각하는 대로 존재하는 세계는 없다. 그냥 어떤 마주침 속에서 구성된 것이지 그런 세계가 실체, 리얼리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그래서 만들어냈다고 그렇게 자꾸 말을 하는 거죠. 우리는 아닌 것 같은데 진짜 세계가 이렇게 있다니까 있고 우리는 지금 그거를 이렇게 아주 객관적으로 분석해서 접한 건데라고 우겨왔죠. 그게 이제 서양 철학사가 그렇게 했고 우리도 20세기엔 내둥 주관 객관을 나눠서 뭐 객관의 합법칙적이긴 뭐 이렇게 해서 뭐 철학을 안 해도 대충 이런 말을 많이 들었어요. 물 자체가 어쩌고 뭐 그거를 뭐 저기 정반합에 의해서 뭐 이렇게 해갖고 뭐 원리를 터득하고 뭐 목적을 향해 가고 이런 걸 들었는데 이게 다 환영이라니 이럴 수가. 네. 그래서 이게 그 불교가 이제 세상 만사가 마음이 만들어내는 것이다. 이럴 때는 요 어떤 불교의 세계관을 되게 피상적으로 얘기한 거야. 내가 마음 먹기에 달려 있다. 이렇게 해도 맞기는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을 조금만 바꿔도 좀 바뀌는 게 맞거든요. 네. 아, 뭐가 죽을 꼴도 보기 싫었는데 마음을 좀 바꿨더니 봐줄만해 이런 일도 일어나고 뭐 미친 듯이 막 그냥 끌려서 막 세상이 온통 그 사람으로 이루어진 것 같은데 내 마음이 싹 변하니 세상에 그렇게 한심해 보이는 인간이 없고 이게 마음이 변해서 변한 거잖아요. 뭐 사건이 일어난 걸 아니까. 그래서 마음을 뭐 마음 먹게 달렸어 라고 하는 말이 요런 단계에서 쓰는 걸로 불교를 이해하시면 안 되고요. 아주 근원적으로 우리가 시간 공간에서부터 이 지구의 탄생 소멸 이런 식의 물질적 세계가 다 인간의 의식 안에서 나왔다는 거. 아 이거 이제 좀 분위기 안 좋으니까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그래 그런 수준의 그런 어떤 심리 치유는 아니에요. 근데 그걸로 해도 뭐 충분히 뭐 됩니다. 되기는 말이 되죠. 그러니까 뭐
저기 다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게 다르고 느끼는 게 다르니까 지금 우리가 동일한 세계를 보고 있는 게 아니다. 그런 얘기로 맞잖아요. 맞잖아요. 맞춰보면 이게 뭐 어느 게 더 낫다 나온다 다 다르다밖에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 정도는 이제 서로 공유를 하는데 그거보다 훨씬 근원적인 어떤 원리가 있다는 것만 기억을 하시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무상 무아 이걸 깨달으면 이것들이 다 공하고 이것들이 다 환영이다라는 걸 알면 그럼 이제 요거를 조금 이제 문학적으로 표현한 게 저기 뭐라고 치생몽사라든지 뭐 군몽에서 말하는 삶이 곧 꿈이라고 하는 뭐 이런 것들로 이제 표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꿈에서 깨어나라. 그래서 이제 깬다. 깨어난 자. 그게 각자. 각이라는 게 깨어날 각. 그래서 부처를 스스로 깨어난 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일단 신의 도움이나 뭐 그런 그 것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기, 온전히 자기의 힘으로 이 꿈에서 깨어난 자. 미몽에서 해탈한 자. 이런 뜻인 거죠. 근데 그 이제 요거 이제 이 4대 5온하고 요렇게 육근 육경 요거는 이제 이게 저도 익숙하지가 않아 갖고 자꾸 헷갈리는데 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그 이 삶이 구성되는 이제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육근은 주체의 측면에서 보는 거죠. 안이비설신의 이렇게 하면 지금 뭐가 되는 거예요? 예. 뿌리죠. 우리가 이제 이 외부를 감각할 수 있는 조건. 그게 이제 육근인데 그래 이게 눈, 코, 뭐 귀, 혀. 그리고 이제 몸 전체에 이제 몸 전체하고 그거를 이제 종합적으로 이렇게 사유하는 그건데 그러면 이제 객관적인 경계. 그래서 육경이라고 하는 여기는 색성향 미척법. 색은 시각, 성은 청각. 향은 후각, 미는 이제 이게 뭐야 미각이죠. 촉은 촉감, 스킨십. 그리고 법은 이 세계에 흩어져 있는 이제 정보 같은 거요. 이 세계를 어떤 식으로 내가 이렇게 체계화하고 종합하고 분석하나 하는 그런 정보. 이렇게 해서 또 마음, 그러니까. 마음이 이렇게 구성이 되고 이제 감각이 구성이 되고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는 이 영역의 개념이 되게 많다는 걸 아시겠죠. 그러니까 동의보감은 정기신, 하기사 신에서 그 활동을 여러 가지 감각, 감정, 뭐 생각, 의지 이런 것들을 거기 대충 배속을 하는데 이렇게 정교하게 쪼개질 않아요. 그런데 그래서 그 개념이 뭐 그렇게 복잡한 게 없어요. 뭐 희노애락 애호욕 뭐 감정 정도 있고 그런데 이 불교는 이제 4대 5온 이러고 끝나는 게 아니라 안이비설신의 핵성향 미촉법 그다음에 뭐 육근 육경 육식에서 18개가 이제 인간이 살아가는 이 세계 구성이거든요. 이런 것들 해서 굉장히 정교하게 나누고 유식이라는 그 경전으로 가면 너무 많아요. 너무 많고 너무 복잡하고 그래서 유식을 막 이제 아예 외워버리는 게 나아요. 그런 경전은 외워버리는 게 속이 편합니다. 이해하려고 하기보다 외우다 보면 조금 느낌이 오고 이게 차라리 낫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제 마음이 조금씩 해방이 되겠죠. 뭐. 하여튼 그거를 염두에 두시고 근데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제 현대에는 특히 시각 미각이 극대화되는 시대라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형상을 쫓아가는 건 예나 지금이나 비슷해요. 그래서 그 연암 박지원의 열하일기에 보면 이목에 누가 누에 걸려서 이런 말이 되게 많이 나오는데 이목에 누가 뭐냐면 눈하고 귀죠. 귀하고 눈이지. 귀자의 눈목이니까. 요게 다 끄달림이라는 여기에 가장 많이 이제 노출돼 있으니까 눈으로 보는 거에 혹하고 그거를 자꾸 실체화를 하는 거예요. 귀로 뭘 들으면 또
이것도 만만치 않거든요. 그리고 아름다운 소리에 도취되고 막 이 분별심이 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목의 누에 걸리지 않는 그런 식의 마음작용을 명심이라고 해서 아주 어두운 마음, 그러니까 이것들이 너무 지나치게 외부에 노출이 되니까 이걸 확 꺼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하룻밤에 아홉 번 강을 건너면서 내 이제야 도를 깨달았다. 그래서 명심이라는 말이 뭐냐면 어두워졌다. 이게 어둡다는 게 역설적인 표현이에요. 너무 휘황찬란한데 쫓아다니니까 이 휘황찬란한 걸 꺼버리는 이제 그런 마음을 딱 갖는 순간 아홉 번 강을 건너는데도 마치 이 의자 위에서 앉아 있는 것처럼 편안했다. 그래서 도를 깨닫는 그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당연히 이제 시각 청각에는 엄청 뭐 매여 있는데 시각이 훨씬 더 심화되고 이렇게 심화되면은 뭐냐면 옛날에는 진짜 이제 정말 아름답다고 하는 게 이 자연적인 아름다움이 그래도 이제 좀 더 많았는데 지금은 다 인공적인 아름다움이잖아요. 그래서 점점 그로테스크해지는데 거기에 끌려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20세기만 봐도 20세기 중엽의 그 헐리우드 배우들은 진짜로 그냥 정말 내추럴 미인이었어요. 정말 태어날 때부터 여신 같았겠다 이런. 뭐 예를 들면 누구지? 올리비아 하세나 뭐 저기 또 누구야? 오드리 헵번. 그리고 뭐 저 그레이스 켈리 이런 진짜로 진짜 왜 누가 봐도 이건 너무 자연스러운 미인이야 이랬는데 제가 어느 순간부터 미국 배우를 보면 너무 무서운 거예요. 최고 배우라는데. 그러니까 뭔가 진짜 기계인간 같은 느낌이 들기 시작. 인공지능이 시작되기 훨씬 전부터. 너무 조작된 얼굴이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근데 그 이후에 성형이 대열풍이 부니까 전부 다 그 조형미에 다 빠져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미각은 혀에 지금 감각이 붙어 있어서 이 혀에 있는 감각이 가장 오래 간다. 이건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안 했나? 그래서 왜 재벌 회장님들도 그렇게 돈을 많이 벌고 산해진미를 먹어도 어릴 때 먹었던 된장찌개, 무슨 설렁탕 이런 거 저기 재래시장에 가서 사오라고 그런 게 혀가 딱 영토화되는 이게 정말로 무서운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이게 맛있는 거에 이렇게 내가 집착하고 있는 게 좀 부끄러운 일 아니에요? 그리고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음식은 뭐겠어요?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음식 누구한테나 맛있는 음식. 이를 알맞게 해서 배가 80% 비었을 때 먹는 음식이에요. 그럴 때는 누구나 다 맛있어요, 그 음식은. 그러니까 그거는 어떤 연기 조건에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배부르면 뭐 산해진미고 뭐고 다 맛이 없죠. 그런데 이게 딱 구정이 돼서 계속 내가 그걸 환기한다. 그러면 이게 좋은 일이 아닌데, 그걸 막 이제 어린 시절의 추억이나 향수 막 이런 게 덧붙여져가지고 뭐 막 정감이 있고. 근데 결론은 뭐냐면 그 엄마가 해야 되는 거야, 그거를. 그래서 엄마들은 뼈 빠지게 내동 설렁탕을 끓이고 된장찌개를 해주는 존재가 되는. 이게 말이 되는 거야? 그래서 부모님, 엄마를 그리워하는 게 뭐냐면 된장찌개를 그리워하는 거야. 저는 이게 진짜 불합리하다고 생각해요. 왜 어떤 대상이 나에게 준 쾌락을 기억하는 걸 사랑이라고 말하냐고, 그리움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불교는 되게 어떤 점에서 냉정한 거예요. 아, 엄마가 그리워, 엄마가 해주던 그 따뜻한 밥이 그리워 이러면 우린 다 감동을 받는데 잘 따져보자. 그래가지고 따져봤더니 세상에 엄마 자체가 아니라 엄마가 해주던 된장찌개였다는 혀가 원하는 거라는 이렇게 다 분석을 해버리는 거.
그래서 이거를 해체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어떤 미화도 하지 않아요. 의미 부여를 하지 않아. 그래서 부처님도 시타르타 왕자였으니까 뭐 진짜 얼마나 아름다운 그리고 맛있는 음식을 많이 먹었겠어요. 그리고 출가를 하면 제일 먼저 오는 괴로움은 뭐예요? 감각의 재배치예요. 이 모든 걸 다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제일 괴로운 게 음식이었겠죠. 뭐 옷은 일단 뭐 적응을 이렇게 예, 뭐 일단 춥고 뭐 가려야 되니까 이제 한다고 치지만 음식은 그 이제 막 자기가 정말 맡아보지 못했던 냄새와 이런 거를 견뎌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예, 그게 왜 그런가? 그 괴로움은 어디서 오는가? 그 음식에 대한 집착 때문이라는 거지. 그것을 기억하고 집착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다른 음식을 먹을 때 그 새로운 맛을 생성을 못 시키는 거. 그럼 이제 무능력인 거죠. 그리고 부자들이 워낙 많이 출가를 해가지고 부처님 제자 중에 그러니까 그때 초기의 제자들은 거의 최고 갑부들 아니면 왕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어쨌든 부자 너무너무 이제 엄청난 부자였기 때문에 이 감각을 이제 재조정을 못해서 그 부처님의 최고 제자가 가섭인데 그 가섭이 너무 그 부드러운 이 이제 옷을 입고 다녔대요. 같이 수행을 하는데 부처님은 그 시체를 쌌던 분소위를 입고 있는데 그래갖고 오늘 읽은 책에 부처님이 어머 옷이 너무 때깔이 좋구나 이렇게 말하는 대목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 깜짝 놀라서 보니까 자기가 그런 옷을 입고 있다는 걸 그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늘 너무 부드러운 옷을 입어서 자기가 자각을 못했던 거예요. 근데 보니까 부처님은 분소위를 입고 있네. 그래서 그때부터 그거를 벗어던지고 이 사람이 두타제일이라고 그러니까 3일을 한 나무에 머무르지 않는다. 그런 걸식, 탁발을 아주 최고로 열악한 거를 기꺼이 함. 그리고 정말 의식주를 가장 낮은 차원에서 한. 그렇게 나와서 나는 이 사람이 가난한 민중의 출신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보니까 너무나 엄청난 부잣집 자식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이미 어떤 그 감각적 즐거움은 이미 다 벗어났는데 막상 출가를 하고 나서는 부처님보다 더 부드러운 옷을 입고 있는데도 자기가 자각을 못했다는 거. 그거를 오늘 그 장면이 딱 묘사된 걸 보고 이렇게 이게 아주 지독합니다. 우리 몸에 묻어있는 그런 감각적 불쾌에 대한 기억. 이 촉감에 대한 것도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이 옷을 정말 옷에 대한 이 욕망, 비단에 대한 욕망. 그 요즘은 뭐가 뭐예요? 비단이에요 요즘도 실크하고 또 뭐 있어요? 캐시미어. 캐시미어? 그거 나 옛날에 들었던 건데. 캐시미론 이불 이런 거. 하여튼 그래서 동물 그 털. 그러니까 그 부드러움. 이거에 대한 집착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아직 모피 같은 거. 요즘도 모피를 입나? 그 무겁고 뚱뚱한 걸? 근데 그 모피 하나를 만들려면 얼마나 많은 동물을 죽여야 되는지 아시죠? 어마어마해요. 특정한 털만 모아야 되기 때문에. 잔인한 거예요. 그래서 이 감각적 즐거움은 항상 잔인함을 수반한다. 예, 그걸 잊지 마시고. 아무튼 이런 거를 미세하게 점검하는 게 불교적 관찰법이라는 거. 자 이제 동의보감에서 이제 이 타자들의 네트워크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볼까요? 정기신이 나오고 그것에 이제 가장 뚜렷한 형체가 혈이죠. 혈. 우리 피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잖아요. 그래서 피는 알겠는데 그 다음에 바로 몽이 나와요. 그러니까 꿈내기가 나온다. 이 구성도 너무 희한하다. 정기신, 혈, 몽? 몽이 이렇게 중요했어? 예. 그런데 생각해보니 꿈이 내경편에 있다는 생각을 못 해본 것 같아요. 예.
그럼 꿈은 그렇다고 밖에 있는 건 아닌데? 그건 어디에 있지? 이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뇌파가 조절하나? 그런데 이게 뭐 딱 어디에서 꿈이 조절된다 이게 없잖아. 이거랑 몸 전체의 상태가 막 이렇게 교신하면서 뭐가 이미지가 형성이 되는데 우리가 꿈 그러면은 제일 특성이 뭐예요? 논리가 없는 거죠. 그리고 막 시공이 왔다 갔다 하고 그리고 이 현실에서 일어날 수 없는 동작들이 막 생기고 그런 이미지도 보고 이렇게 되는 근데 얘들이 이렇게 나타나는 근데 꿈을 안 꾸기는 불가능하대요. 꿈을 안 꾸고 잘 잘 수 있으려면 그거는 거의 이제 도의 경지에 이르러야지 된다. 꿈을 안 꾸는 게 양생적으로도 도예요. 불교에서도 그 꿈속에서도 내가 깨어 있어야 된다고 그러거든요. 꿈속에서도. 그래서 하여튼 이제 그런데 우리는 뭐 이제 그런 거는 뭐 기대하지 말고 도대체 꿈이 어디에 있지? 이거는 너무 신기했어요. 안도 아니고 박도 아니고 의식에 있나? 분명히 내 기억에 어떤 거이기도 한데 너무 느닷없는 것도 막 결합이 되고. 그럼 무의식은 또 무의식은 어떻게 드러나지? 이것도 신기하고. 근데 아무튼 이제 지나치게 막 감정적인 뭔가를 일으키는 꿈을 꾸면 되게 힘들죠. 그래서 어떨 때는 일어났는데 밤새 뭘 노동을 한 것 같은 느낌. 예. 그 이제 꿈속에 애를 너무 쓴 거죠.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 내가 어떤데 마음을 엄청 이제 기울이고 있는데 그렇다고 그 사건이 등장하는 게 아니에요. 그 얼마 전에 제가 꿈이라고 할까? 뭐 하여튼 이미지는 뭐냐면 밤새 어딘가를 걸었다는 느낌이 드는데 아침에 일어났더니 제가 이 무릎을 굽히고 웅크리고 자고 있는 거예요. 그게 강원도였는데 아침에 온도가 떨어지니까 몸을 되게 웅크렸어요. 그러니까 다리가 굉장히 힘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근데 그게 꿈속에서는 내가 계속 걷는데 누군가와 걷는데 그 사람은 내가 아는 사람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이게 뒤죽박죽인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몸의 어떤 상태를 표현한다. 동의보감은 이렇게 보는 거야. 그래서 뭐 오장육부는 목화토금수니까 예, 동의보감은 아주 심플하게 간이 안 좋으면 간이 목이잖아. 목 그러면 뭐야? 숲하고 나무와 관련된 뭐 사건이 막 많아. 내가 막 거기로 도망을 간다든지 뭐 나무를 타고 올라간다든지 뭐 이런 게 나오면 간에 문제가 있어. 막 뭐 불나는 꿈이나 내가 새가 돼서 날아다녀 막 그러면 심장 예 토는 뭐 토는 뭘까요? 부동산을 하나? 뭐를 하나? 예? 하여튼 저 꿈을 많이 안 꾸니까 얘가 많이 생각 안 나는데 하여튼 그런 이제 비위와 관련된 음식을 막 찾아 헤맨다든지 뭐 그런 식의 이제 꿈을 꾸게 된다. 그럼 뭐 금은 폐가 되니까 이제 그 금속과 뭐 이제 그 금기와 관련된 이미지가 떠오르고 물에 자꾸 빠지거나 늪에 잠긴다 그러면 이제 신장에 문제가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여기에 관심을 가진 건 아 그러니까 그 어떤 이미지가 이렇게 우리가 나오는 건 이미지 자체는 절대 실체일 수가 없죠.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기운이 오행의 기운이 뭐가 치우치면 그쪽에 있는 이제 이 치우쳐 있음에 대한 메시지가 그런 오행의 이미지로 표현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뭐 되게 납득이 잘 돼요. 근데 이제 우리가 꿈 그러면 프로이트의 무의식을 떠올리게 돼요. 꿈의 해석. 그러니까 1900년에 나왔나 그게 그래서 20세기 사람들을 거의 그 뭐야 하여튼 꿈을 분석하도록 이렇게 어떻게 보면 강요한 그런 정신분석학인데 거기서는 이런 오행이라든가 자연과의 교감 이런 게 아예 설정이 없으니까 꿈을 오로지 다 뭐로 해석하냐면 엄마 아빠 성 이렇게 해석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꿈의 해석을 보면 참
인간이 이렇게까지 성에 집착을 할 수가 있나? 그래서 뭐 그 저기 지금 제가 기억나는 거 뭐 누가 찾아왔는데 문을 열었더니 뭐 모자를 쓴 프랑스인이야. 그러면 모자가 성기고 뭐 프랑스인은 뭘 의미하고 막 이렇게 돼 있어요. 처음에는 이제 한두 개는 재밌는데 그 다음에 나중에는 진짜 짜증이 나고 진짜 진짜 예, 아주 성질이 나기 시작을 합니다. 예. 이렇게 꿈을 선명하게 꾸지도 않거니와 일단 기억이 나야 뭘 분석을 하든지 하지. 뭐가 잡힐 듯 하면서 흩어지잖아요, 꿈은. 예. 이렇게 뭐 형체를 잡으려고 그러면 이렇게 예, 그 뭐라 그래, 그 입자처럼 해체가 돼. 입자가 파동이 되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몇 개의 그런 뭐 소리나 음성 이렇게 남는데 이거를 억지로 막 꿈을 안 꾸면 큰일 나는 거야. 예, 정신과 상담을 왔는데 이런 꿈 꿨지 그러는데 안 꿨어. 그럼 꿀 때까지 그거 해야 돼. 그래서 꿈을 분석을 해야 돼. 분석을 했더니 결론은 뭐야. 네가 유년기에 예, 엄마 아버지가 섹스하는 걸 보고 예, 아버지에 대한 적대감을 갖고 엄마와의 뭐 이 합의를 뭐 못하게 하는 데서 오는 상처를 받고 막 이런 얘기. 그게 이제 오디푸스 콤플렉스라는 게 그거 아니에요. 오디푸스가 이제 아버지를 죽이고 엄마와 예, 결혼을 한 그런 이제 진짜 몹쓸 자식이죠. 몹쓸. 그거를 가지고 이제 적용을 하면 갑자기 내가 엄마한테 그렇게 심한 애착이 있었나? 이렇게 이제 생각이라는 걸 하게 되잖아요, 사람이. 근데 별로 애착이 없었는데 이러면 안 되는 거야. 있었어야 돼. 그리고 가끔 있는 사람이 있어. 그리고 나이 들어도 그걸 기억하는 사람이 있네? 그러면 더 확실해진다고 막. 그렇게 해서 막 그거를 뭐 트라우마를 고치고 막 이런 케이스가 나오면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아까 색수상 행식에서 행이 일어나는 거야. 그래. 그 기억을 찾아내는 거지. 어릴 때 성에 대한 그 어떤 충격과 뭐 체험을 다 하거든요. 왜냐면 성은 원초적인 동력이라서 다 누구한테나 세팅이 돼 있어요. 그리고 아이가 엄마 젖을 물고 이렇게 할 때도 그게 다 에로스예요, 에로스. 엄마도 그렇대요. 애한테 이렇게 모유수유하거나 애하고 스킨십을 할 때 그게 너무 막 황홀해서 남편이 싫어진다고 하는 엄마들이 꽤 있어요. 근데 여성들이 그걸 이제 모른 척하고 있는 거지. 얘기를 안 해. 네. 그냥 힘들다는 얘기만. 육아가 힘들어. 요 얘기만 하고. 그 아이하고의 이 일체감이 굉장한 황홀경을 준대요. 그래서 남편하고 멀어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근데 저는 이제 불교를 통해서 확실히 알게 된 게 이것도 스킨십이잖아요. 그러면 성욕도 마찬가지예요. 사랑을 한다는 게 뭐예요? 부드러운 살과 살의 마주침을 원하는 거죠. 눈빛으로도 막 그런 걸 주고받고 뭐 손끝만 닿아도 막 전기가 오고 이런 거죠. 근데 결론적으로 뭐예요? 키스를 하고 가슴 이렇게 하는 거는 전부 다 사실은 촉감이거든요. 촉감. 그러면 아이하고 그게 얼마나 강하겠어요. 우리도 그래서 아기를 보면 막 달려가서 막 안고 그러잖아. 아이에 대한 뭐 모성애 이런 게 아니고 애를 만지면 기분이 너무 좋다니까. 왜 이런 얘기를 안 하냐고. 커밍아웃을 안 하냐고. 아이를 사랑한다고 이렇게 말하는 건 좀 약간 지금 뭔가 페이크가 있지. 애를 안고 이러면 너무너무 기분이 좋잖아요, 사실. 엄마는 어떻겠어. 그래서 이게 에로스가 사실 그런 점에선 에로스는 모든 인간에게 있는 창조적 에너지인데 그것을 감각으로 표현하면 촉감이 된다는 거예요. 촉감. 그래서 하여튼 여기도 굉장히 많은 거를 저는 깨달은 바가 있어요. 명리학적으로 이 자식하고의 관계가 밀착이 되면 남편하고 아주 심하게 멀어져요. 그래서 이혼이 사실은 애를 두세 낳았을 때 이혼율이 훨씬 높아요. 그러면 우리가 스위트홈의 구성하고 완전히 다르잖아요. 스위트홈은 뭐야? 남녀가 결혼해서 아이를 한두 명 딱 낳았을 때가 완성이 되는데 그때부터 멀어진다니까.
근데 제가 지난주에 이제 이번 주인가? 이번 주에 공부하고 시험 본 그 주역회에 그 남녀 관계가 나오는 주역회가 있어요. 그 이제 결혼 뭐 사랑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이제 주역회들이 있는데 거기에 정말 놀라운 표현이 있더라고요. 기쁨으로 시작된 관계는 흉하다. 그러니까 그 괴 자체가 젊은 여자랑 중년의 남자가 이렇게 감흥하는 괴예요. 이게 너무 그래서 그 괴사는 뭐냐면 정흉무유리. 나아가면 흉하고 이로움이 없다. 오, 이거 지금 뭐야? 중년 남자와 젊은 소녀의 결합을 가장 원하지 않나요, 지금? 이게 가장 짜릿한 관계잖아. 안 그래요? 왜 표정들이, 아, 진짜 정말 자기들의 무슨, 성 정체성이 들통날까봐 되게 윤리적인 척하고 그러고 있지 말고, 예. 안 드러내려고 막 이렇게 경계하는, 예. 그게 제일 사실은, 강렬한 접속인데 이게 흉하다는 거야. 왜냐? 거기 해석이 그렇게 돼 있어. 이게 이제 그 해석을 이렇게 붙여놓는데 예, 기쁨으로 시작됐기 때문에 끝이 안 좋다는 거야. 그러면 어떤 관계가 좋으냐? 점진적으로 가는 관계인데 이 점은 뭐냐면 매 순간에 순서를 밟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막 우리는 사랑은 격렬하고 막 뭐라고 해야 돼? 막 급하고 막 그냥 정신을 약간 잃고 막 이래야지 멋있다. 다 흉한 거야, 다. 사실 흉한 걸로 끝나지 않나요? 아직 이걸 모른다면 경험이 미숙한 건데 곧 쓴맛을 보게 될 겁니다. 강렬하게 달려갔다가 끝은 그냥 패가 망신이야. 뭐. 알고 가세요, 알고. 그러고 나면 내가 이렇게 모든 걸 걸만한 거였나? 허무함, 씁쓸함. 이렇게 남고 그러면 차라리 이거는 그래도 나. 그렇지 않을 때는 뭐냐면 오로지 쾌락에 대한 강도, 그 기억만 남아버려요. 그러면 인간 완전 무너지는 거예요. 완전히 자기를 버리고 그쪽으로 올인하게 됩니다. 근데 하여튼 이렇게 있는데 오 세상에 이런 이거를 진짜 고대인들도 다 그런 원리를 알고 있었고 어떤 거죠. 아무튼 그래서 이 이제 강렬한 촉감 그런 게 이제 이 성욕과 다 관계가 돼 있는데 우리는 성욕이라는 말을 하는 걸 굉장히 꺼리고 성욕 그러면 창조나 막 그 이 접속에서 오는 기쁨 뭐 이런 것은 잘 안 떠오르고 굉장히 추하고 뭔가 더럽다 이런 느낌을 가져요. 근데 이게 꼭 틀린 건 아닌 게 그렇게 말할 때는 여기는 창조가 없는 것이 되게 성욕이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점진적으로 나아가라는 건 뭐냐면 그래야 무언가를 낳을 수 있는 대로 가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사랑 두 사람의 관계가 차츰차츰 나아간다는 건 그 한순간도 허투루 보내지 않는 그런 긴장감으로 가야 이 창조의 기쁨을 누리는데 시작이 기쁨이야 이러면 아무것도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걸 이제 성욕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얘기를 할 때 굉장히 불쾌감을 느끼는데 근데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도 그런 성욕의 저기 결과물인데 그래서 이게 되게 모순이 되죠. 그래서 저는 에로스라는 말을 더 많이 써요. 그러면 에로스는 어차피 우리를 낳는 그런 창조적 에너지인데 그걸 가지고 뭐 남녀간의 사랑도 되지만 또 많은 걸 창조하는 것도 연결이 되고 가장 중요한 게 아이를 낳는 것만큼의 창조는 사유의 창조. 그래서 철학, 영성이 아이를 창조하는 거에 버금가는 유일한 행위예요. 길을 새로 창조하는 거. 그렇지 않는 창조는 다 평범한 남녀가 하는 그 출산에 절대 미칠 수가 없어요. 뭘 해봐야 그건 금방 뭐 무상하게 소멸하는 거죠. 생명은 계속 이어질 수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아무튼 그래서 프로이트의 그런 이제 무의식 오디푸스 컴플렉스는 아버지를 죽이고 엄마랑 사랑을 나눴어. 그 다음에 이 아들은 어떻게 했겠어요? 오디푸스는. 네, 자기 눈을 멀게 하고 자기 누구지? 딸인가? 누구를 손을 잡고 예, 예? 아 안티고네 그 천하를 방랑하면서 예, 진짜 예, 그 완전히 이제 자기 비움 뭐 이런 거를 해서 이제 그 죄를 씻어내는 뭐 그런 거라죠. 그러니까 굉장히 비극적이잖아. 그러니까 왜 이렇게 서양인들은 예, 사랑과 성을 이렇게 참혹하게 그렸을까? 이게 진짜 다 그래요. 서양의 그 신화들이 그 정말 막 가족끼리 죽고 죽이고 뭐 질투하고 뭐 근친상간에 뭐 상상을 초월하는 게 그 신화에 다 나오고 일리아드 오디세이도 그 미녀를 약탈해 가가지고 전쟁이 일어나서 뭐 10년 동안 그냥 막 어마어마한 살상이 일어나고 뭐 이런 내용인데다가 그 오디푸스 콤플렉스도 이렇죠? 그러니까 서양인들한테는 가족이라고 하는 것들이 정말 비극의 어떤 온상으로 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죄에 대한 의식이 굉장히 강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원죄라는 말하고도 그 아담이 나올 때도 그렇게 됐던 거예요. 성에 대한 그러니까 생성과 창조보다는 부정적 이미지, 비극적 이미지가 훨씬 더 강렬한 거예요. 그게 아주 정말 좀 탐구해 볼 마음은 합니다. 근데 어쨌든 그거를 가지고 프로이트가 정신분석학을 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지금까지도 이제 영향을 엄청 미치니까 모든 인간의 문제를 가족의 문제로 돌려버리잖아요. 그래서 정말 가족은 너무너무 숨막히는 공간이 돼버렸어요. 예. 네. 그래서 이 가족이라는 망상에서 벗어나게 해줘야 저는 가족이 이제 정말 구원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정신적으로 다 이제 뭐 무너지고 힘들고 이러면 이제 심리치유를 하면 전부 다 똑같아 결론이 다 예, 엄마 사랑을 못 받고 뭐 이제 아버지하고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그래서 기어코 그 답이 나오면 이제 치료되었다고 그래서 60년대 이후 68혁명 이후에 서양에서는 안티 오디푸스 그 정신분석학에 대한 맹렬한 공격을 했어요. 예, 그 가족의 틀에서 벗어나는 정신분석학, 그게 이제 가다리라고 하는 예, 정신과 의사 분열분석이라고. 그러니까 인간이란 존재는 우주적 판타지의 결과물인데, 그러니까 내 안에 욕망의 판타지가 있는데 그게 왜 가족 안에만 있냐? 이 자연의 모든 것하고 판타지가 있어야 되지 않냐? 그런 식으로 격렬하게 이제 저항을 해서 철학적으로는 이제 다 깨졌는데 임상적으로는 여전히. 그렇게 쓰고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저는 이제 꿈이 좀 더 관심이 갔어요. 그리고 이제 성음 언어. 이 언어하고 목소리가 내 안에 있는 타자라는 거, 그것도 새삼스러운 발견이었는데, 사실, 제가 지금 목소리를 이렇게 내고 있지만, 제가 듣잖아요, 제 목소리를. 지금은 들을만 해요, 이렇게. 근데 이걸 녹음을 해서 들으면 너무너무 이상해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남이 듣는 내 목소리인 거죠. 그러니까 일치감이 없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걸요. 그리고 가수들도 노래를 하니까 음반으로 자기 노래를 듣고 목소리 조율을 하는데 일상어를 할 때는 전혀 그 목소리를 쓰지 않아요. 예, 네. 일상어하고 완전히 다른 그 가수도 많아요. 네. 이제 뭐 허스키한 음색을 내야 된다든가 막 떨림을 해야 된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러면 이건 어디서 구성이 되지? 근데 언어 목소리가 나오려면 신장에 있는 물을 펌프질을 해야 돼요. 예, 물을 그 지금 이제 제 입에 지금 굉장히 예, 침이 고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쳐야죠. 엄청난 이제 예, 비말이. 근데 이게 이 물이 일로 와 있지 않으면 목소리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액체가 여기 있어야 이거를 이게 윤활유가 돼서 혀를 굴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물이 안 올라왔다. 그러면 어떻게 해? 이게 꺼끌꺼끌한 거죠. 발음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혀가 유연해야 된다. 혀가 그 유연함에도 매끄러움은 액정이잖아요. 액정. 그러니까 신장의 정이 충만해야 혀를 매끄럽게 하고 또 이렇게 목소리를 끌어올려 주니까 되는 거고, 첫 번째로. 그 다음에 이 끌어올리는 건 심장에 불이 하는 거거든요. 물을 끌어올리는 건 불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시냇물이 흘러간다. 그러면 이게 물의 기운인데 흐르는 것은 불하고 바람의 기운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물만으로 이루어진 건 없죠. 그러면 그거는 고여버리는데. 예, 고이면 썩잖아요. 그러면 이제 토기가 썩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것도 그 자체로 있는 건 없어요. 항상 다른 것들과 관계를 맺는 거죠. 그래서 불이, 심장이 펌프질을 하는 건 심장인데, 그렇게 해서 마지막으로는 뭐야? 폐가 이 기관지로 이거를 끌어올려야 목소리가 나오죠. 그래서 목소리를 들으면 그 사람 상태를 가늠할 수 있죠. 네, 제가 책에도 썼는데 그 관상쟁이 할머니 아주 유명한 분이 중년에 눈이 멀어가지고 관상쟁인데 눈이 뭐니 참 어떡합니까? 네. 그런데 더 유명해지셨다고. 그게 이제 목소리로. 목소리하고 뼈를 만져본대요. 이렇게 예. 뼈가 용가리 통뼈인가 아니면 뭐 잔뼈인가 이렇게. 예. 그러니까 요거는 뭐야? 예. 뼈도 신장이고 목소리도 신장이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내실이 튼튼한가를 딱 보는 거야. 그러니까 뭐 사업 프로젝트 그다음에 뭐 의욕 뭐 열정 이런 걸로 성패가 결정되지는 않죠. 이 사람이 이거를 얼마나 우직하게 밀고 가면서 타인과 신뢰를 만들어낼 수 있는가. 거기가 관건이죠. 모든 사업은. 그러니까 저는 사업을 안 하는데도 인생에서 이렇게 보이지 않는 사람과 이 기운과 사물들의 도움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없구나. 이런 거를 뭐 너무 리얼하게 겪어요. 제가 쓴 책 중에서 제가 순수하게 계획해서 그 계획대로 써가지고 나온 책은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갑자기 느닷없이 누가 나타나서 전혀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 이런 책을 쓰자고. 그래가지고 책을 썼는데, 썼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없어져요. 호련이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거예요. 동의보감도 지금 마찬가지죠. 거기 그거를 가르쳐준 그 청년은 지금 어딘가에서 열심히 수행과 뭘 치료를 하고 있겠지만 그때 딱 내 동의보감을 가르쳐주는 그 인연 맺고 저랑 이제 저희 멤버들을 설악산으로 안내하고 뭐 이제 정말 등산의 최고 가이드로서 한 다음에 갑자기 딱 제 삶에서 사라졌어요. 그런 뭐 조선에서 백수로 살기도 갑자기 그 청년이 나타나서 막 갑자기 연화함 갖고 청년 백수에 대한 얘기를 하자고 그렇게 해서 그 책을 후다닥 그냥 얼떨결에 막 쓰게 된 거예요. 너무 상대가 열심히 하면 그 마음을 배신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이 부담감을 안고 사느니 그냥 쓰고 말자 이렇게. 그래서 계약이라는 게 저는 사실 되게 그게 결정적이라는 생각이 안 들어. 계약서에 썼냐 안 썼냐. 그거는 되게 저기 낮은 단계예요. 구두로 약속했는데 이걸 어기면 내가 그 스트레스 죽을 것 같은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그런 게 신뢰라는 거예요. 이 청년의 마음을 내가 배반하면 앞으로 이 부담으로 최소한 10년은 내가 밤잠을 설치겠다. 그럼 쓰는 게 낫잖아요. 그럼 부득부득 쓰는 거죠. 내가 쓴 건 맞는데 너무 많은 인연 조건이 걸려있죠. 그래서 이게 이제 뼈와 소리가 왜를 통해서 이 사람이 이제 일이 되냐 안 되냐. 근데 이제 긴박하게 뭐 진짜 왜 용하다는 사람을 찾아갈 때는 내가 지금 뭐가 굉장히 크게 걸린 건데 그거를 판가름하는 이 역술가의 기준은 뼈와 울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응용을 한다면 뭐겠어요? 내가 내 중심을 잡으려면 목소리를 정직하게, 정확하게, 투명하게, 당당하게 내는 연습을 해야겠구나. 이렇게 바뀌면 되죠. 그러면 뼈가 튼튼해지겠죠. 네. 왜냐하면 우리 몸이
타고난 건 못 바꾸는데 타고난 것을 조금 더 튼튼하게 할 수는 있어요. 이미 세팅된 건 못 바꿔요. 근데 그거를 운용하는 건 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그래서 이제 가미당에서는 낭송이나 암송 그리고 이제 이렇게 연극이라든가 뭐 요가 이렇게 몸을 쓰는 거를 많이 시키는 게 그게 바로 이제 소리와 뼈의 관계. 그럼 신장이 또 정이 튼튼하면 중심을 잡고 인간관계를 이제 굉장히 신뢰와 상호 존중해서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이제 생리적인 토대를 무시하면 그러면은 그냥 뭐 너무 공허하죠. 서로 사랑하고 존중해라, 뭐 배려해라, 뭐 이타심을 가져라 이런 말은 너무 진짜 빈곤해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잘 사는 나라라서 주변에 내가 제일 못 사는 것 같아 다. 안 그래요? 누구를 도와라 그러면 도울 사람이 있어야 돕지? 예? 할머니들도 뭐 저기 뭐야 이렇게 지나다니는 거 보면 뭐 80대 할머니들도 꼬부라진 할머니가 없고요. 짐을 들어드릴래도 뭐 너무 멋있는 백을 들고 다니시고 그 파카나 이런 게 너무 때깔이 좋아가지고 보면 내가 왜 이렇게 초라하나? 이런 생각이 들지. 그러니까 그게 없기 때문에 이타심을 키우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우리나라에서 살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그래서 이타심을 키우지를 못하면 내가 이 세계와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을 못 갖고 그러면 정기신이 고갈돼요. 그래서 자기가 제일 지금 약하고 제일 힘들다는 얘기를 서로서로 막 하고 그래서 생리적인 어떤 기반을 구축하는 이런 거가 이제 동의보감이 굉장히 강점이 있어요. 어쨌든 이제 소리와 그리고 이제 언어는 내용적인 건데 그래서 어떤 언어를 말하는가가 오늘날 하루의 내 인생이에요. 근데 내가 친구들이나 가족 속에서 이렇게 고귀한 언어를 쓸 기회가 없지 않습니까? 알건 모르건 간에 가족들하고 나눈 대화는 단어도 몇 개 안 될 뿐더러 너무 내 영혼을 저급하게 하는 단어들이 많잖아요. 친구들하고 스트레스를 해소한다 그러면 이것도 참 거친 영혼의 토로죠. 거친 소울이 막 토로되는 거. 그리고 노래방 가서 막 연습을 한다. 노래방에 나오는 단어들, 뭐 무조건이라든지 뭐 아니면 뭐 내 인생은 너 거라든지 뭐 이런 아주 정말 그 사춘기 이상의 중딩식 사고방식. 무대 보러 그냥 달려들어서 당신 없이 못 살겠다 이딴 얘기만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 언어가 이렇게 빈곤하니 내 영혼은 어떻게 구제돼요? 그래서 근데 이게 병증을 진단하는 기준이 된다는 거지. 그래서 똑같은 말을 계속 한다든지 이러면 지금 어디가 아픈 거예요. 심장에 열이 떠 있다든지 뭐 이렇게 분석을 하는 거예요. 계속 욕을 한다. 그리고 진짜 심장이 뜨거운 사람은 계속 욕을 해요. 예, 지금 길 가다가 막 욕하는 사람들 많이 보시잖아요. 심장이 지금 열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막 지붕 꼭대기에 올라가서 욕하고 그리고 나이 들어서 이제 치매가 아닌 방식으로 할머니 평생 조신하게 사는 할머니가 하루 종일 남편 욕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거는 생리적으로 병이 든 거예요. 그 할머니가 갑자기 자기 남편이 저런 인생을 용서할 수 없다는 특별한 자각이 생겼다기보다 우라가 치밀었는데 심장을 뜨겁게 한다 그러면 그걸 그런 식으로 뱉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언어를 잘 다스리려면 고전을 읽어야 되는 거죠. 고전을 읽어야 내가 거룩하고 신성한 언어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내 안의 타자들을 잘 컨트롤하자. 그리고 뭐 벌레는 지금 이제 우리가 이미 너무 많이 있고 이 코로나19도 바이러스니까 뭐 벌레의 범주에 들어가죠. 근데 정말 지금 코로나19의 이동 과정이나 막 이걸 보면 거의 뭐 저는 뭔가 인공지능이 있는, 지능이 있는 것 같아요. 얘가 진짜 마음이 있고, 인간을 어떻게, 길들이겠다 하는 무슨 그런 계획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렇게 1차 가면, 2차 가면, 요거를 찾잖아요. 요걸 찾으면 좀 안심이 되죠.
왜냐면 경로를 아니까. 근데 이제 깜깜이 경로를 알 수 없는 이제 가명 이런 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그러면 저 한두 사람인데 이런 케이스가 만약에 전국에 있다면 순식간에 만 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이거는 뭐냐면 직접적으로 이동 이제 바이러스가 이동 한다 이런 거가 아니라 어떤 조건을 기다리고 있다가 그러니까 전혀 감염이 안 된 거야. 근데 어떤 조건이 딱 형성이 되면 동시다발로 발병을 한다. 이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 이 지구의 주인은 뭐 그 저기 세균이랑 박테리아라고 한 말이 맞는 거죠. 뭐 우리 같은 이건 뭐 너무 무상한 거고 뭐 언제든 없어질 수 있는 거야. 없어도 괜찮고 뭐. 예. 지구를 미생물이 있기 때문에 예. 얼마든지 재조합을 하면 되는 거고 절대로 이길 수 없어요. 없앨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거를 이제 다시 우리가 알게 됐는데 예, 동의보감에도 충이라는 게 내경편에 나온다는 거예요. 충 세상에. 그래서 이 벌레들은 뭐 뱀하고 같이 들어간 거 뭐 이 야생 식물을 이제 먹기도 했으니까 그 식물에 들어있는 유충들이 들어가서 뭐 안에서 그냥 막 자기 마음대로 자라고 막 이래요. 막 그 그럼 막 상상 초월하는 벌레들하고 공생을 하고 우리도 20세기 초에는 그 저기 저 뭐야 그 기생충이 하고 같이 살았잖아요. 해충이 어마어마하게 많았고 막 해충이 안에 이만큼 막 수십 마리가 또아리를 틀고 이렇게 있고 막 그랬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유익한 게 하나 있었죠. 절대 살이 찌지 않아요. 다이어트의 최고였죠. 제가 늘 얘기하지만 그렇게 어렵게 다이어트 하지 말고 마음껏 먹어도 돼. 해충만 키우면 돼. 얘가 위험하지 않고 딱 곡식 그 양분만 빼서 먹어요. 얘를 좀 주고 너무 많다 그러면 그때 빼내면 돼. 위아래로 위로도 나와요. 그런 분별망상을 버리라고 했는데 아, 근데 그때 시골에 그런 애들이 진짜 많았어요. 해충이라. 그래서, 할머니들이 계속 배고프다고 먹고 그러면, 뱃속에 거시가 들었냐고. 그게 거시가 회라는, 해충이라는 뜻이거든요. 네. 그리고 정말 아무도 비만 때문에 괴로운 애들이 없었죠. 이제 지금은 이제 세균이 없이는 안 되는 거, 박테리아나 모든 거하고 공생을 해야 되고, 이 바이러스는 또 더구나 죽질 않아서 결핵도 바이러스일걸요? 그래서 결핵도 몸이 이제 이 바이러스라는 게 뭐예요? 잠복기라는 게 뭐냐면 무생물 상태로 있는 거예요. 없는 거나 다름이 없는데 이 어떤 조건 그러니까 신경이 예민하다, 영양이 부족하다, 굉장히 침침한 데 산다 뭐 이런 식의 조건이 되잖아? 결핵으로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핵으로 죽는 사람이 아직도 많대요. 예, 우리가 이제 그 결핵 그 하는 실 막 뭐 그런 거 했었잖아요. 크리스마스 실. 그런 걸 안에서 없어진 줄 알았는데, 예, 퇴치된 게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수두 바이러스. 저도 몇 년 전에 그 수두 바이러스 알았었는데. 아, 제가 지난주에 그 굉장히 저희 흑역사를 얘기했잖아요. 그 저기 귀에 이게 꽉 차가지고 저기 뭐였더라? 뭐지? 그 전동 드라이기로. 드릴로 이거 했다는, 기억을 하는 거 봐. 다른 중요한 건 기억을 안 하고. 그래서 제가, 그거는 이제, 깊이 있고 편집을 해야죠. 그런데, 수두 바이러스가 저한테 있었더라고요. 이거 뭐지? 이렇게 하는 거 뭐지? 대상포진도 그 수두 바이러스라고 그러던데요? 그래서 이렇게 물집이 잡히는 데서 시작하는데, 그래서 여기도 두 번을 알았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없는 건가 있는 건가. 없지도 않고 있지도 않은 거죠. 정말 이거는, 부처님의 법을 알려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있는 것도 아니다, 없는 것도 아니다. 어떤 조건에서 생겨났다가 조건이 사라지면, 없는 것처럼 되는 거죠.
그래서 엄청 그게 통증이 심해갖고 여기 대상포진도 네, 알았지만 제가 그래도 강의를 다 했어요. 그때. 왜냐면 대상포진이 아프긴 한데 앉아서 말하는 데는 별 지장이 없어요. 네. 그래서 제가 제일 두려워하는 병은 급체하고 갑자기 몸살로 두통을 앓는 거. 근데 진짜로 제가 강의를 하러 갔는데 도저히 강의를 못해서 정말 근근히 앉아서 하다가 쉬는 시간에 화장실 가서 쓰러져 있고 이러고 한 흑역사가 따나 한 번 있는데 그게 강의하기 직전에 여기가 갑자기 이 체기가 온 거예요. 그러면 사지를 펴지를 못해요. 예. 그러니까 그게 제일 무섭고 막 발열이 돼서 두통이 오면 이 지금 정신이 혼몽해서 할 수 없는 대상포진쯤이야 뭐 여기 아파 죽겠는데 여기는 멀쩡하고 뭐 이게 사실은 앉아서 하기만 하면 되니까 예. 예. 그러다 보니까 또 다 지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대상포진에 걸려도 근데 너무 소문이 흉흉해. 대상포진 걸리면 큰일 난다고 막 하도 들어가지고 오 진짜 얼마나 아프나 보자 이랬거든요. 아프긴 아파요. 근데 그 말이 너무 저는 그 말 때문에 사람들이 더 겁을 먹고 있는 것 같아요. 할 수 있습니다. 다 할 수 있습니다. 공부도 하고 다 할 수 있어요. 아무튼 이제 그 아 이 동의보감에서는 이 충을 충 중에 제일 이제 두드러진 충이 삼시충이라고 이 뇌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기 싫어하게 만든다. 아, 절묘해. 그러면서 색을 밝히게 일어난. 그러니까 자 보세요. 공부하고 싶다 하고 색을 밝힌다가 딱 반대판 향해 있는 거죠. 여러분이 고전이 읽기 싫어. 이런 무슨 뜻이에요? 야한 걸 좋아해. 이런 뜻인 거예요. 야동볼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저 여러분 보면 저 어색한 웃음 들었죠. 네, 아주 뭔가 참 민망한 저런 네. 그러니까 이 두 개를 딱 그렇게 대상으로 그런 걸 하는 저기 삼시충이 있어서 그래서 삼시충이 또 하나가 옥황상제한테 올라가서 한 나의 그 잘못과 이런 걸 비리를 다 고발한다 이런 게 또 하나 있어갖고 그때가 언제냐 그게 경신일이라는 거예요. 그 육식갑자 중에서. 그래서 경신일에는 잠을 안 자고 밤샘 수련을 한다. 이게 양생법에 있어요. 그런데 그게 뭐냐면 잠을 자면 얘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올라가서 내가 한 모든 비리를 다 고발하면 명부에 올라가는 거지. 그래서 이걸 막으려면 밤샘 수련을 해야지 밤샘 뭐. 아, 이 큰일 나. 이 부작용 있겠는데? 잠을 안 자고 밤새 먹고 야동 보고 막 클럽 다니고 이러면 그거는 뭐 삼시충 이상의 이제 문제가 생기고 그러면서 자 이래서 내 안에 정말 내가 모르는 존재들이 너무 많다. 그리고 이 내경편의 마지막에 똥오줌이 나와요. 그러니까 살아있으면 똥과 오줌이 있어야 되고 똥 오줌을 보고 이 사람의 오장육부 상태를 점검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동의보감의 그 어떤 진단법을 보면 당연히 이제 그 소변의 상태 이건 너무너무 중요하죠. 현대의학도 그렇잖아요. 소변 하나 갖고 다 검사잖아요. 소변에 소변이 뭐 자주 나오냐 안 나오냐 색깔이 어떠냐 이런 것들로 굉장히 많은 걸 진단하고 막 이렇게 몸이 찌뿌둥하고 막 열이 나고 막 너무너무 피로할 때 대변을 잘 누잖아요. 그럼 몸이 너무나 개운해져. 그게 열이 빠지면서 이 열을 갖고 내려가는 거죠. 그러면서 전체의 기혈을 뚫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아주 소중한 존재인데 우리는 이걸 이제 내 몸을 생각할 때 잘 안 하죠. 왜냐하면 시각적인 아름다움 그리고 더럽다 이런 것 때문에 이게 바로 시각에 끄달리면서 몸 전체를 보지 못하게 하는 거야. 더러운 거 치우고. 그러니까 우리는 화장실 구조가 그렇게 돼 있잖아요. 더러운 걸 볼 수 없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똥오줌 상태를 점검을 못 해요. 근데 몸이 안 좋거나 좋거나 매일 아침에 대변을 놓으시면 상태를 한번 살펴보세요. 그러면 오늘 내 컨디션이 거기 있어요. 면밀히. 네.
그리고 이제 미추에 대한 고정관념도 벗어날 수 있는 거. 하여튼 그래서 우리는 네, 동의보감만 봐도 나는 내 안에 내가 모르는 내가 너무 많고 타자들로 득식을 한다. 그러니까 나라고 막 주장하는 이 중에 무엇이 나인가? 네, 이런 질문은 던질 수 있죠. 그러면 이제 불교에서는 당연히 무아니까 무아는 뭐 어디에도 나라고 할 게 없다. 지수화풍 중에 무엇이 난가? 근데 지수화풍은 계속 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느 때에 나가 난가? 그러니까 나의 영혼이 구원받는다 그러면 어느 시절에 나지? 네, 저도 이런 생각을 해요. 예전에 나 10대, 20대, 30대 어떻게 살아왔는지는 대강 알겠는데 그때 내 이 생각, 새 수상행식으로 이루어졌던 그런 것들 중에 지금 지속되는 게 없는데 그리고 지속이 된다는 건 되게 좀 약간 부정적인 것들이지 내가 새로워졌다 그러면 과거 거는 사라져 있어요. 근데 우리가 늘 새로워야 되지 않아요? 늘 새로워야 되잖아. 일신 우일신 해야지. 어제와 오늘이 똑같아. 이 말을 그날이 그날이야. 이건 너무 괴롭다는 뜻 아닙니까? 그러면 늘 새로워지면 내일은 내가 오늘의 내가 아니야. 아니 그게 좋은 거야. 그러면 나는 매 순간 구성되는 거지. 뭐가 나라고 딱 고정시킬 게 있나? 이건 아주 제가 이제 쉽고 통속적인 방식으로 이제 무아를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면밀히 따지면 감각도 계속 변하고 내가 뭐 안이비설신으로 뭘 좋다고 얘기해놨는데 감각이 계속 대상이 바뀌잖아요. 집착만 남는 거지. 그런데 그것뿐 아니라 색수상 행식도 이것도 계속 변해. 내가 나를 고집하는데 사실 나는 고정되어 있지 않고 뭐만 남냐면 고집하는 나만 있는 거야. 도처에서 이거는 변함이 없어. 예전에도 이게 나의 전부라고 우겼어. 지금도 우기는 것만 똑같아. 대상과 감정은 다 바뀌었는데. 그래서 사주팔자도 뭐냐면 이 패턴만 남는 거예요. 물리학적 패턴. 그 시그널이 팔자가 되는 거예요. 늘 고집부리고 있다. 이것만 남는 거예요. 무엇인가는 중요하지 않아. 밥 계속 바뀌었는데. 네. 그리고 누구를 막 뭐 절절히 사랑해서 늘 막 눈물바람을 한다. 대상도 바뀌고 몸도 바뀌어 다 바뀌었는데 뭐야. 그 행태만 동일한 거야. 그런 걸 업이라고 얘기하겠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진짜 그럼 변하지 않는 나는 뭐지? 영원히 존재하는 나. 영혼은 무엇일까? 무의식은 내가 모르기 때문에 뭐가 나라고 얘기를 또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영혼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했을 때 내가 내세에 천국에 갔어. 내가 천국에 있다는 걸 아는 존재는 누구야? 알려면 내 감각이나 감정에 뭐 동일성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건 영혼이 아니잖아요. 영혼은 무의식이고 감각, 감정에서 다 벗어난 거야. 그죠? 그럼 내가 영혼이 구원을 받았어. 그게 지금의 나는 아니잖아요. 헷갈리죠, 지금. 헷갈리라고 한 거고. 그래서 생각, 내가 영혼이 있어서 구원받았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알지, 그걸? 지금 나는 영혼을 몰라. 내 영혼의 색깔이나 뭐 이런 걸 하나도 몰라. 감정, 감각, 몇 개의 기억인데 기억도 자꾸 바뀌어. 그러면 죽은 다음에 몸이 해체되니까 또 바뀌고 있을 거 아니에요. 영혼이 있다고 지금. 그럼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걸 뭘로 알지? 보장이 돼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육신에 대한 집착이, 집착이라고 볼까 뭐 하여튼 육신을 보존한 부활, 이거에 되게 지금 마음을 쓰는 것 같아요. 예, 그래야 내가 천당 간 걸 알잖아. 그러니까 육신이 살아서 부활한다. 이거가 되게 중요하고. 그래서 왜 가끔 왜 세상에 이런 일에 보면 그 가족 중에 한 분이 죽었는데 그걸 인정 안 하고 계속 그 미라 상태로 보존을 하고 있다가 언젠가 부활할 거라고 믿는 이런 게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 밖에 있는 사람은 납득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 몸이 어떻게 된다는 걸 알고 있는데. 근데 그게 그런 식의 믿음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는 걸 요새 이제 신약하고 구약을 보니까 좀 이해가 됐어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 무의식이라는 건 무엇인가? 또 이제 이게 남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 불교에서는 이런 이제 나에 대해서 무아를 터득하기 위해선 컨트롤해라. 감정을 컨트롤해라. 그게 이제 지난주 거예요. 이제는 뭐라냐면 언어를 컨트롤해라. 스스로를 괴롭히지 않고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지 않는 그런 말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설법을 이제 하실 때도 그랬는데, 이제 설법을 해서 막 그 깨달았을 때 막 그 제자들이 막 찬탄하는 말이, 네, 처음도 훌륭하고 중간도 훌륭하고 마지막도 훌륭한 말씀. 그래서 막 눈을 환하게 비춰준다. 넘어진 걸 일으켜 세우는 것 같고. 그러니까 갑자기 세상의 모든 그 흐리멍덩함과 혼탁함이 딱 해소되는, 세상의 이치를 다 알게 됐을 때 어떤 정신활동, 그걸 청정하다고 하는 거거든요. 너무 환해졌다, 이렇게. 눈이 환해졌다, 이렇게 말을 하고. 부처님이 제자들을 보낼 때도 가서 처음도 올바르고 중간도 올바르고 마지막도 올바르게 설해라. 그러니까 말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를 우리가 자꾸 그 불림문자나 이심전심 이런 걸로 하면 언어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언어를 정확하고 투명하고 당당하게 구사해라. 그래서 가지가지 고뇌를 겪고 있기 때문에 중생은. 부처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온갖 가지가지 비유와 수사를 써서 거기에 맞게 방편을 구사해야 돼. 그러니까 말을 진짜 잘해야 돼요. 아시겠어? 말을 꾹 다물고 있는 게 수행인. 그건 이제 무건수행이 우리가 하는 이 잡스러운 언어를 멈추려고 하는 거지. 깨달은 다음에는 말을 그냥 청산유수로 해야 돼요. 혀도 유연해지고 머리도 맑아졌으니까 중생이 번뇌를 일으키면 거기에 맞게 다 해야 돼. 진짜. 그래서 그런 초기 경전은 특히 말을 명료하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설법 제일 이런 것도 부처님 제자는 다 무슨 그걸 뭐라 그래? 개인기가 있어요. 개인기. 그래서 다 개인기 제일이에요. 뭐뭐의 제일, 제일. 설법 제일. 탁발 제일. 뭐. 지혜 제일. 뭐 이런 게. 이름을 다 그렇게 붙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언어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온다는 겁니다. 거기 밑에 보면 사람이 태어날 때 참으로 입에 도끼가 생겨난다. 어리석은이는 나쁜 말을 하여 그것으로 자신을 찍는다. 비난받아야 할 것을 찬탄하고 찬탄해야 할 것을 비난하니 입으로써 불운을 쌓고 그 불운으로 안락을 얻지 못한다. 입이 험하고 진실하지 못한 천한 자여, 산 것을 죽이고 사특하며 악행을 일삼는 자여, 비루하고 불행하고 비천한 자여, 이 세상에서 말을 너무 많이 하지 말라. 그대는 지옥에 떨어진 자이다. 그러니까 살생이나 악행을 하는 거하고 입이 험하고 진실하지 못한 게 같은 급이에요. 이 말이 그런 우리가 실제로 하는 정말 천하의 몹쓸 짓하고 거의 동급으로 취급이 돼요. 모든 종교사회는. 근데 불교는 더 아주 그걸 디테일하게 표현하는 거죠. 결코 어떠한 행위도 없어지지 않는다. 때가 되면 그 임자가 그것을 받는다. 죄악을 짓는 어리석은 자는 내세의 자신 안에서 그 괴로움을 발견한다. 그러니까 그 신구의, 그러니까 신은 행동, 몸으로 하는 거니까, 구는 말, 의는 생각. 요 세 가지가 인간이 인간의 활동이에요. 요거는 무조건 다 흔적을 남긴다. 그러니까 이 우주에 어떤 흔적도 사라지질 않아. 내가 말로 한 거, 이거는 너무 강하게 구업이라고 해서 남아. 그리고 뭐 당연히 이 몸으로 한 행동은 말할 것도 없고, 근데 생각도 남는다. 생각. 그러니까 그렇구나. 그래서 생각을 정말 긍정적이고 지혜롭고 자비로운 생각을 해야 되겠구나. 또 알겠지만 생각을 잘 하면 그러면 내가 업을 덜어낼 수 있구나. 또 있는 거죠.
아, 누가 감시하는 것 같아. 뭐, 생각까지 막, 예, 검열을 받아야 돼.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어. 생각을 바꾸면 길이 싹 열릴 수도 있구나. 그 뜻이기도 한 거죠, 사실. 예. 그러니까 이 우주에는 어떤 행위도, 어떤 양자의 진동도 다 흔적이 있다. 그 과보, 그 진자의 운동에 대한 반대 작용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를 이제 삶이 안 끝나는 거죠. 윤회도 그래서 안 끝나는 거죠. 우리가 아싸라게 죽으면서 끝나면 되는데 그러면 이렇게 윤회까지 걱정할 필요도 없고 뭐 윤회를 벗어나는 해탈을 이렇게 갈망할 이유도 없잖아요. 문제는 죽어도 죽을 수가 없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죽었어. 근데 내가 모든 게 지금 다 흔적이 남아서 그게 또 어떤 조건에서 또 구성되네? 바이러스처럼. 그러면 또 나는 생로병사를 또 겪어야 돼. 겪으면서 또 뭐 모르니까 또 몰라서 저지르는 많은 행동과 생각과 뭐가 또 생겨. 그래서 이 윤회가 반복이 될수록 나는 지금 점점 떨어지게 돼. 그러면 방법은 뭐예요? 어차피 한번 죽어서 끝나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막살태야 이렇게 아니고 다음에 또 태어나서 그때 잘하지. 미루는 걸 하게 돼. 내세 좋은 일은 다음 생에 하고 그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선업을 쌓을 수 있으려면 굉장히 능동적인 에너지가 있어야 돼. 컨트롤하는, 그러니까 감정이나 내가 생각을 컨트롤하는 능력만큼 선을 행할 수 있어요. 선은 액티브한 힘이지 그냥 적당히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악행은 뭐냐면 끌려가는 거예요. 그냥 내가 왜 이러는지도 모르는데 막 하고 있는 짓은 다 악행이에요. 그래서 뭔가를 수행을 하지 않으면 떨어지는 거지 올라가는 길은 없어요. 어차피 해야 될 공부라는 거예요. 저는 그냥 그거를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어차피 해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되게 이제 즐길 일도 없고 여러분은 이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저는 즐기고 싶은 게 별로 없기 때문에 어떤 희망이 생겼냐면 아 이번 생에 다 못해도 괜찮구나. 다음 생에 또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 여유가 생겼어요. 어차피 공부를 할 건데 나는 공부를 제일 좋아해. 근데 이번 생에 별로 성과가 좀 많을 것 같지는 않아. 그럼 나중에 좀 그럴 때는 예전에는 좀 우울하고 너무 근기가 약하게 태어났구나 이런 이제 평가를 하는데 아 윤회를 계속 밟으면서 계속 다시 또 삶이 주어진다면 그러면 그때 또 공부를 할 수 있구나. 그러면 이번 생에 하여튼 진도를 뺄 수 있는 만큼 빼고 그러면 다음에는 그 진도에서 시작하면 되잖아. 이렇게 생각하니까 마음이 아주 편안하더라고요. 안 그래요 여러분? 응? 어떻게 하면 좀 땡땡이를 칠까 이 윤회의 프로세스에서 이런 생각을 하면 성적이 안 올라갑니다. 땡땡이를 그렇게 치고 있는 한. 그래서 아마 티베트 불교에서는 이런 거를 적극적으로 개발한 게 환생일 거야.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저런 능력을 가진 능력이 환생한다고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이 다음 생에 태어난다가 아니라 저 덕성, 지혜와 자비심이 다음 이 우주의 흔적을 남기니까 그것이 또 다른 몸으로 돌아온다. 그러면 그게 이제 화신이 되는 거죠. 그래서 관세음보살의 화신. 이렇게 해서 환생을 지금까지 그게 아주 그냥 너무 일상적인 문화가 되더라고요. 달라이라마나 판첸나마만 환생을 찾는 게 아니고 그 덕성과 지혜를 가진 분들, 그 고승들, 림포체들은 다 환생을 찾아요. 그게 가능하다는 게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 흔적을 누군가 갖고 태어난다고 하는.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제 우리의 이제 몸은 이게 혀도 짧고 이제 혀도 뻑뻑하니까 자꾸 거친 말하고 수다 쓸데없는 말하고 막 거짓말하고 사특한 말 이간질하고 이런 말을 하잖아. 그 몸하고 어떤 행위나 생각이 되게 연결되어 있다. 그게 이제 이
불교만 봐서는 잘 모르는데 명리학이나 이제 이 음양오행으로 보면 그러면 이제 우리 몸의 태가불급이 이게 세팅이 되니까 태어날 때 그러면은 어떤 생각을 외골수로 만든다든지 이렇게 하고 말도 굉장히 조리 없게 하고 막 이런 식의 이제 괴로움을 안고 태어나는 거죠. 그러면 부처님은 어떤 몸을 가졌을까? 그건 드러나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선업을 쌓으면 이런 몸이 된다. 그게 32개의 호상. 근데 이게 중국의 관상학이 말하는 호상하고 같아요. 눈이 옆으로 이렇게 길게 찢어져요. 코끼리 같은 눈. 귀. 귀도 길게 위아래로 봐야 되고, 이제 불상이 갖고 있는 그 표현 있잖아요. 그런데 제일 특이한 게 두 가지였어요, 저는. 뭡니까? 혀. 혀가 너무 길어서, 혀가 얼마나 긴지 막 여기, 이렇게 하면 여기를 다 덮고, 귀 구멍에도 막 넣을 수도 있고, 막 너무 자유자재. 와, 이런 신체를 가졌다고는 생각을 못 했죠. 이 자세 있고, 성기에 대한 묘사가 있다니까요. 근데 이거는 이제, 어떻게 이 돼 있냐면 여기 한번 읽어볼게요. 세존께서는 바라문셀라가 세존의 감춰진 성기의 특징을 볼 수 있도록 신통력을 발휘했다. 또한 세존께서는 혓바닥을 내어 양쪽 귀의 구멍에 닿게 하고 양쪽 콧구멍에 닿게 하고 아비마를 혓바닥으로 덮었다. 그러니까 이게 왜 그랬냐면 이 바라문이 부처님이 출연하셨다 그래서 이제 왔어요. 와서 이제 자기가 이제 검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서른 개의 호상은 발견을 했어. 다 드러났으니까. 뭐 팔이 길어야 된다. 뭐 미간에 막 이런 또 털이 있어야 된다. 뭐 이제 장단지는 뭐 사슴 같아야 되고 뭐 이제 이런 게 다 맞아. 두 개가 안 보이는 거지. 혀가 안 보이고 성기가 안 보여. 그래서 이거 저걸 어떻게 보지? 막 이러고 있는데 그 마음을 읽으신 거야. 제가 이걸 보고 싶어 하는구나. 그래갖고 혀하고 이거를 시뮬레이션으로 보여준 거죠. 그랬더니 이제 혀는 이렇고 성기는 감추어져 있다. 이게 저는 그 초기 경전을 했을 때 정말 신기했어요. 아, 부처님 성기에 대한 묘사가 다 있네. 이 뭐 들어보셨어요? 아니 불경이 너무 많이 나와요 초기 경전. 그리고 이거는 무슨 터부할 만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왜 감추어졌을까? 그랬더니 어떤 분은 고행을 너무 해갖고 지쳐서 그렇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었어요. 진짜 정력밖에 모르는 정말. 예. 저는 이제 특별한 해석은 없는데 이 성기가 감추어졌다는 게 말의 속성, 말 있잖아요. 말. 말도 성기가 감추어져 있는데 굉장히 강력한 또 파워를 갖고 있잖아요. 말의 그 이 성적 에너지. 근데 그게 감추어져 있대요. 그래서 이 양생법에서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최고의 경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면 성욕을 완벽히 컨트롤하는. 거기가 이제 어떻게 보면 남성들한테는 최후의 보루인 거죠. 그 욕망에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 얘기했나요? 그 마왕이 딸 셋 보내갖고 막 유혹했는데 그거를 항복시키는 게 자기 안에 있는 그 성 에너지를 항복시키는 게 아니라 성 에너지가 그런 욕망으로 가는 거를 완벽히 컨트롤하는 거를 항마 자세라고 악마를 항복시켰다. 자기 안에 있는 악마를 항복시켰다. 이건데 그런 것이 이런 신체적 특징으로 저는 드러났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남성의 그 성기는 섹스만 우리가 생각하는데 그 공격성도 거기 있어요. 술을 좋아하고 막 그냥 어떤 폭력을 행사하고 싶은 그것도 거기 같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걸 제어를 못하면 단지 그 성적인 문제뿐이 아니라 진짜 수시로 사고를 치게 돼 있어요, 진짜. 그러니까 그 공격성 그거를 또 제어하는 힘. 그러니까 완벽한 자비심. 그게 이제 자비라는 게 어떤 존재에 대해서도 내가 적대감을 갖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성기가 보통 남자처럼 돼 있으면 그게 가능하지 않죠. 기본적으로 이기려고 기본적으로 서열 다툼을 하는 게 남성들의 세계라고.
그게 완벽하게 사라진 상태가 열반이고, 그러면 모든 이 살아있건 죽어있건 모든 중생에 대해서 자비심을 갖는다. 공감력을 갖는다. 그래서 이게 아 이런 몸이 되는구나. 예. 저는 사실 발바닥 때문에 되게 감동을 받았거든요. 발이 너무 툭툭해서 모든 땅과 딱 안착이 된다. 그런 표현이 있더라고. 그러니까 늪을 만나면 늪과 딱 안착이 되고, 자갈길을 만나면 자갈길과 안착이 되고, 그리고 막 그 내리막길, 오르막 어떤 길하고도 이 발이 딱딱 맞. 저는 발을 이렇게 묘사하는 건 처음 봤어요. 우리는 발은 발이고 땅은 땅이지, 땅이 험하면 넘어질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잖아. 그게 아닌 거야. 우리가 걷는다는 건 모든 땅과 교감하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왜, 우리라기보다 제가 좀 잘 넘어졌거든요. 요즘에 이거 배울 때. 그래서 이게 싹 들었어요. 왜 넘어졌을까요? 부처님은 넘어지실 리가 없잖아요. 어? 어떻게 이런 발을 가졌지? 그럼 나도 이런 발을 가졌는데. 제가 그래서 그때는 진짜 걸어다니면서 계속 이 대목을 막 이렇게 속으로 환기하면서 내 발바닥 감각이 어떻게 땅하고 맞는지를 생각을 진짜 굉장히 관찰을 많이 했어요. 요즘은 이제 좀 또 살만하니까 안 하고 있죠. 이러다 또 한번 넘어지면 왜 나는 넘어졌을까 이러고. 그러니까 내가 이 땅하고 정말 잘 딱딱 이렇게 합을 맞추고 있나? 이런 거를 처음 생각한 게 이 부처님 신체 묘사인데, 그 앞에 있는 내용이 뭐냐면, 그런 발바닥을 가지고 태어난 건 수천억 겁 동안 수많은 중생에게 보시를 했기 때문이라. 재산과 자기 그 모든 지위와 그리고 자기의 심지어 몸까지도 수시로 어느 생에 태어나든 끊임없는 보시를 했기 때문에 이런 발을 갖고 태어났다. 그래서 제가 왜 넘어졌는지 알았죠. 여러분도 넘어질 때마다 잘 생각을 해보세요. 예, 이상입니다. 인경세포 275번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 그러면 안 된다고. 그렇지? 네. 왜 찍는데 그거는? 좀 맛있게 드세요.